네, 8월 20일 월요일 아주 이브닝의 오소은입니다. 이 시각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약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와는 조금 다른 점도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2박 3일 일정이라는 상봉 일정은 과거와 유사합니다. 6차례에 걸쳐서 11시간 동안 세부 상봉 일정을 진행하죠. 하지만 과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틀째 점심 일정이 공동 중식에서 가족별 객실 중식으로 바뀌어서 비공개 개별 상봉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또 사흘째 오전 작별 상봉 이후 낮 12시쯤에 헤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작별 상봉에 이어서 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지는 일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에서 내리고 오르는 과정을 줄이는 것도 다소 달라진 부분입니다. 차 내 심사를 허용한 것이죠. 오늘 남측 가족 이동 일정이 전체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출입 심사가 다소 간소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네요. 금강산 내부 일정에서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일정을 최대한 줄여서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일정을 진행하는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군 복무 중 분대장이나 지역사회 봉사, 부대원 독서 지도 등의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대학 측과 연내의 학점 인정 경험과 학점수, 인정 절차, 학칙 개정안 등을 마련한 뒤에 내년 3월부터 실제로 학점을 부여토록 할 계획인데요. 참여 대학은 강원도립대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육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 등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하는데요.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어느 하나를 정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아주 모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